순창에 이틀 동안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섬진강댐 방류까지 겹쳐 섬진강 하류 지역인 순창과 남원, 임실에서는 제방이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오늘 하루 전북에서만 천여 명에 가까운 도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먼저 비 피해가 심한 순창과 남원, 임실의 피해 실태를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여 가구가 사는 순창군 유등면의 한 마을. 지붕 정도만 보일 정도로 온통 흙빛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물에 잠긴 축사에서는 소들이 고개만 내민 채 발버둥치고 겨우 빠져나온 소 10여 마리가 어디론가 움직입니다. 이틀 동안 500mm가 넘는 폭우에 섬진강댐이 방류까지 하면서 하류 지역인 마을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겁니다. 말이 아니지 속은. 그러나 하늘이 그런 것을 내가 억지로 뭐라고는 못 얻었고 몸만 나왔던 게 지금 아침에 몸만 내역안에 나왔어. 남원시 금지면에서는 불어난 강물에 섬진강 제방 100m가 무너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마을 농경지와 주택 수십여 채가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마을 앞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임실구 덕치면의 세 개 마을은 진입로가 끊겼습니다. 주민과 관광객 등 100여 명이 마을 밖으로 나오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거센 물길이 생긴 집 주변이 돌덩이와 토사, 나무 등으로 뒤덮였습니다. 남원시 산동면의 한 마을에서는 새벽 3시쯤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산사태에 놀란 주민들은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몸에 이상한 산의 뭐 울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눈을 뜨고 이제 마루에 나가보는 순간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 산사태가 눈앞에서 확 지나가면서 동네가 난리가 난 거죠. 섬진강 하류인 순창과 남원, 임실 세 개 지역에서만 대피하거나 고립된 주민은 700여 명에 이릅니다. 또한 무주군과 장수군에서도 하천 범람과 저수지 붕괴 위험으로 200여 명가량이 대피해 있습니다. 한편 남원시 200면에서는 농수로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76살 할머니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